아, 우리 어머니, 우리 지금 시가부리 본인 부리에서는 이렇게 우리 같은 무당 할머니가 계세요? 몰라요? 무당 할머니가 계세요. 이렇게 우리처럼 그냥 물떠 놓고 빌었던 분이 아니라, 예? 우리 같이 이렇게 신떼를 메고 있었던 분이 있단 얘기야,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어떻게 보시면, 예? 이렇게 느낌, 감, 촉, 이게 굉장히 빠르세요. 지금 앞에 계신 지금 분도. 그런데 이제 둘러보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여공자손나비 있잖아요. 여자, 이딸 자손나비가, 조금 신의 신발이가 조금 돌겠다 그래, 자손들한테. 예? 그래서 직업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이해했어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가물을 적게 넘겨갔어. 고생으로 땜하고, 인간 풍파로 이렇게 이제까지 살아오셨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신의 신발이가 조금 돌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직업이 확실하게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의사, 선생님, 이렇게 직업이 뚜렷뚜렷한 직업, 전문적인 거, 미용사, 이렇게. 이런 거, 간호사, 이렇게 사회복지사, 이렇게 뚜렷뚜렷하게 하게 들어와야지만 아이들이, 신의 풍파를 조금 넘어가겠다, 그래, 엄마. 이거는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참고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콕 집어서, 이 아들내미보다 이 딸내미가 좀 가물이 많이 튄다.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는 똑똑하다. 그지만 공부를 막 하려고 어쩔 때는 안할 때가 많다는 얘기야, 엄마. 이해했어요? 그래서 기술, 나랏바, 공무원, 이렇게 직업적으로, 전문적인 직업,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아이가 신의 풍파가 좀 많이 온다. 이거는 뭘로 신의 풍파가 올지는 몰라. 돈으로 또 때릴지, 남자로 때릴지, 이건 모른다는 얘기야.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못다핀 꽃한송이 아니야. 그죠, 엄마?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아들이죠, 막내가. 아들내미는 지금 올해 조금 많이 힘이 들어. 엄마, 올해 아이가 조금 공부하는 데가 조금 힘이 든다 그래. 예? 그래서 원하는 학교, 바라는 학교, 지금 고3 아니에요, 얘. 원하는 학교, 바라는 학교, 이거에 조금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해하셨죠, 엄마? 그래서 약간 얘는 좀 돌아다니는 직업, 활동성이 있는 직업이 조금 좋아요. 뭐 건축, 뭐 토목, 설계, 막 이런 쪽 있죠. 공대, 막 이런 쪽 있죠. 이런 쪽이 좀 돌아다니는 쪽이 조금 직업이 맞고, 성격상으로는 꼼꼼합니다, 아이가. 성격은. 그래서 기술로 먹고 풀어놓고, 만인간 천인간 좀 거느리라는 사주야. 이 장남, 아들, 장남이야. 막내여도. 이 아들 내미는. 그리고 이 딸내미는 공무원 같은 거를 하면 참 좋아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할라 하나 모르겠어. 안 할라 할 거라고. 그래서 풍파를 맞게 생겼다고, 이 아이가. 그래서 지금 빨리 잡아줘야 되는 형국이다, 그러시 엄마. 응? 이해했어요? 우리 엄마는 욕심이 많아. 네. 욕심이 많다고. 새끼도 잘 돼야 되고, 가정도 편해야 되고. 많아요, 엄마. 근데 우리 엄마 자체도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를 않아. 그리고 지금 이 아버지 있잖아요, 이씨 대주님. 지금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한 집에 살아요? 그럼. 그냥 저는 여기 인천에 있고 남편은 애들하고 집에 있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 살아야 된다고. 사주팔자가. 그러면 지금 이혼 상태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야지 두 내외 분이 조금 편해요. 왜냐면, 대주님 성격 만만치 않거든요. 고집스러운 거. 자기 주관을 같이 붙어 있으면 많이 다퉈요. 근데 엄마가 이 싸움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야. 이해했어요? 왜냐면, 이 대주님은, 대주님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본인 이겨먹을 수 없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를 이겨먹을 수 없다고 해요. 엄마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따라오지는 않아요, 이 대주님이. 맞아요. 엄마는 엄마 혼자 곰터지고, 이 아빠는 아빠대로 하나 서로 나쁘대. 서로 숙이지를 않아. 근데 아빠가 알아, 머리끝에서. 내 마누라 말이 맞다라는 것도 알아요.
끝내는 내 마누라. 여보, 내가 아까 그랬지, 엄마. 엄마가 이게 초, 감. 이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어? 어? 좋은 사람이라고. 느낌이 굉장히 빨라, 남들보다. 어? 그래서, 여보, 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근데 여지 없어. 저거 하면 안 돼. 여보, 이러네. 막 이런 얘기를 해줘. 그러면 안 들어 처먹어. 이래줘. 자기가 무조건 올 때 이걸 평생 싸워. 엄마. 늙어도 그래.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좀 인정은 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 여보 너 알아서 해. 이래 엄마. 이대주님이. 예? 포기 상태도 포기 상태인데 아직 조금 이빨이라 그러죠. 우리가. 예? 예. 그게 아직 안 빠졌어. 우리 대주님. 이대주님 자체는 사주팔자가 응? 역마살이 조금 많아. 근데 우리 엄마도 역마살이 만만치 않아. 네. 어? 네. 우리 엄마는 집에 있으면 병이 나는 사람이야. 어? 움직여야 돼. 막 사람들도 만나고 막 어? 만나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둘 다 지금 엄마 운기가 응? 문서를 조금 변동 이동해야 되는 일은 있으시대. 예? 그러니까 이사. 어? 이사. 그 다음에 변동.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를 멀리 가게 되거나 그러면 이것도 아이들로 인해서 빠져나가잖아 한 사람이. 네. 그죠?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같이 내 식구가 살고 있다가도 내가 떨어져 나오게 돼 있어. 누군가 나오게 돼 있어. 어?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엄마. 아... 이해했어요? 오히려 합해져서 부대끼느니 조금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고 떨어져 있다가 본인 애들 보세요. 나중에 사는 거. 네 식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시집장가를 안 가도 직장이 바로 코앞이야. 네. 애들이. 네. 그래도 한 집안에 이렇게 있기가 참 힘들어. 이 가족들은. 응? 응? 떨어져 나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 하나가 또 들어오면 또 하나가 나가. 엄마. 이해하셨을까? 그냥 듣고만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애들한테 네. 엄마가 능력이 없고 힘드니까 네. 그냥 너희들 20살 나오면 이제 독립해라. 진짜. 어 그니까 이 식구들은 그래요. 신분증 나왔으면 이제 너희들 이제 어른이다. 이제. 어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들어와. 또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고 들어오면 하나가 나가고 뭐 이런 데니까 이 집 식구들은. 아 저희가요. 식구들 자체가. 근데다가 우리 엄마 자체가 고집이 너무 세단 말이야. 어? 근데 엄마 세상 살아보셨으니까 알잖아요. 내 마음 뜻대로 내 고집대로 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던가요. 잃은 게 있으면 얻은 것도 있고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것도 있잖아 엄마. 우리 엄마가 맨날 내가 옳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 고집도 살짝 내려놓으시고 어? 이 대주님 잡고 사느라고 우리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어? 진짜 애간장이 녹는다 그래. 새끼들 아니었으면 다 났을게 엄마. 예. 어? 그리고 솔직히 치마만 둘러진 남자잖아. 어? 네. 외모만 여자지 엄마. 남자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맞아요. 어. 완전히 내가 남자 성격이라면 내가 지고 흔들어야 되고 내가 막 해야 되고 내가 없어도 없는 척도 못하는 사람이야. 네. 어? 네. 그리고 식구들이 내 새끼들이 어차피 내 자존심이거든. 응?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어? 내가 욕심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는 조상님도 욕심이 많다라는 거거든. 네. 엄마. 네. 엄마는 누구랑 얘기하다가 얘기 상대가 좀 안 되지. 어? 저 사람 수준 이하의 얘기를 계속해. 엄마 안 봐. 그 자리에서 그냥 조용히 빠져나와. 네. 얘기하기 싫거든. 응? 근데 엄마 잘 들어보셔. 지금부터 우리 대주님은 지금 몸수 의신이 조금 안 좋으실 거야. 네. 몸으로 신호가 조금 많이 오신데 이게 63세, 64세까지 간다. 그래서 시술, 수술. 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빠방이 운전 많이 하고 다니세요? 아니요. 안 해? 네. 근데 지금 무슨 일 하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기 뭐야? 저기 우체국. 응. 네. 그 우체국에서 일하는데 운전대는 안 잡으셔? 운전대는 안 잡으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어, 운동하는 조심하시라. 운동하시느라고. 네. 어? 근데 차 조심하시고 사고 수가 있으시다 이거야. 그래서 시술을 받거나
뭐를 하거나 하실 일이 분명히 병원에 가실 일이 3년 안짝으로 뚜렷하게 보인다. 엄마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 집 안에 누가 돌아가셨나 진상문 상문바람이 조금 불었어 엄마. 이해하셨어? 네. 안 돌아가셨어요? 그냥 시부모님. 언제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2008년인가? 아니야 그건 너무 오래된 적이고 누가 돌아가실 분이 지금 있으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친인척 중에. 네. 그래서 이 상문에 맞지 않도록 아빠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우리 아빠 몸관리를 조금 잘해주셔라 엄마. 이해했어요? 그래도 이 나라천 대주가 있어야지 우리 엄마 자존심이라 그랬잖아 내가. 네. 못났든 잘났든 우리 엄마는 식구가 자존심이야. 내 식구 건들면 내 사람들 건들면 우리 엄마는 진짜 죽어. 이해하셨어? 네. 내 새끼들 내 남편 어쨌든 못났든 잘났든 내 사람들이야. 네. 내 언니가 됐든 내 동생이 됐든 그건 똑같아. 이해했어요? 네. 그만큼 내가 가족에 대한 내 사람에 대한 이런 애착 예를 들자면 나한테 정말 왼수지간 형제간이어도 남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 씹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야. 네.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정확정확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엄마 좀 유해질 필요는 있다 그러셔 이제. 네. 세상에 왜 이걸로 내가 계속 가버리면 우리 엄마가 마음에 에? 병이 생겨버려. 어차피 이 대주님 나랏던 대주님이 우리 엄마랑 살림을 합치고 솥단지를 걸었을 때는 우리 엄마가 네. 이씨 집안에 안씨 집안에 있다가 이씨 집안 시집으로 왔을 때는 우리 엄마가 어차피 이씨 집안에 뭐를 도와주고 시댁에서 뭐를 도와주고 내 대주가 남들처럼 돈을 빵빵하게 벌어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결혼을 했어. 맞아요 아니에요 엄마?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항상 돈에 대한 긍긍정정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엄마. 내가 두 내외가 일고가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돈에 대한 미련을 조금 떨쳐버려야 돼 엄마. 네. 금전에 대한 풍파. 우리 엄마는 어차피 조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어서 돈에 대한 누가 우리 엄마 어디 가봐봐 조금만 꾸미고는 돈 없다는 소리는 안 들어 이걸로는. 이해했어요 엄마?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조금 이 마음을 좀 느그러뜨려야 된다는 얘기. 안 그러면 내가 화병에 나중에 병들게 생겼어 애 달아서.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 엄마 생활해가 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생활에 너무 공곤하대. 무당으로 치면 가난대라 그래 어르신들이. 이걸 항상 고민을 머릿속에 하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 엄마. 그러나 엄마 우리 엄마가 조금 유해지면서 나를 조금 놓는 거를 조금 하시면 예? 조금 해결되는 방향도 조금 있어. 이 집안은 원래 십자가를 걸면 십자가는 거 천주교 기독교를 걸면 사람들이 예? 풀려나가지를 않아 엄마. 네. 왜냐면 신대가 있단 얘기야. 우리 같은 무당 할머니가 있다는 얘기야. 네. 이때 네. 신대를 메고 갔다는 할머니야. 이해하셨어 엄마? 근데 그 신주단지가 깨지고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집안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시댁에서 어쨌든 간에 내 손을 대를 이었기 때문에 네 애다라 한 거 우리 안땅 기주가 애다라 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고 계시다. 엄마 이해하셨지? 그래서 우리 대주님 지금 3년 안짝으로 건강만 조금 하고 이 아들님이 대학교는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근데 기술로 조금 풀어먹으래 이 아들내미.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해결이 되면 조금 넘어가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조금 건강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엄마. 이러셔. 구구 마신 거 듣고만 되네. 아니 다 말씀이 예 맞아요. 예. 근데 돈에 관한 거는 엄마 좀 내려놓으셔야 돼.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한 10년을 지금 제가 식구들을 안 보고 살았어요. 저기 우리 시댁 뭐고. 시댁.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저 큰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혼을 안 했어도 새끼 셋을 내놓고 이제 나가신 거지.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오셔서 다 키우신 거지.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옛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먹고 살고 자기가 호직에 올라인지 안 올라인지 또 남편이 죽고 나서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슴에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위에 형님의 두 식구하고 저희 뭐 다섯 해가지고 제가 만맨으로서 한 16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례도 지내고 제사 기념도 다 했는데
그 아주버니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장남인데 왜 내가 아들 노릇을 못하나. 그러면서 그 제사를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 여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시점으로 하자. 지금은 아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 지금 두 번째 시어머니 살아계시는 거잖아. 아니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죠. 이 어머니가 2008년도에 돌아가신 거야. 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원하니까 너무 강력하게 예, 그랬고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그 큰 시어머니 살아계세요. 지금도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16년 모시고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두 번인가 차례제사 모시고 나서는 다 집안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그랬는데 한 10년 만에 우리 형님이 얼마 전에 이제 남자들끼리 만났는데 뭐 그런 얘기라 그래. 그 제사를 그렇게 가져온 집이나 가져간 집, 특히 우리 그러니까 저희 집은 완전 뒤집어져도 그냥 다 풍지박산이 났을 거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도 완전 그때부터 뭐 암이 세 번 걸리고 뭐 그냥 그리고 제사도 아예 안 지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준집은 아마 지금 목숨이나 겨우 붙어 있을 거다 그러는데 제가 좀 막 너무 뒤집어져도 뒤집어져도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도 됐거든요. 근데 엄마 지금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대주님을 보니까 상문이 조금 많이 돈다 그랬지. 예? 누가 돌아가실 분이 있다는 얘기야. 친인척 중에. 이 상문에 맞지 않게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친시어머니잖아. 근데 자식을 손을 놔준 시어머니가 지금 병석에 누워 계시잖아. 아니죠. 그럼? 우리 그러니까 위에 그 두, 세 명, 세 명인데 하나는 19살에 죽었어요. 첫째 어머니한테서 나온 세 명에서 한 명은.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이제 맏며느리지, 여기서는. 우리 돌아가신 시어머니한테는. 근데 이제 큰 시어머니한테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 큰 시어머니가 지금 이제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내 나를, 이 대주님을 낳아주신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치, 예. 집안에 어쨌든 큰 어머니시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지금 상문을 입으면 돌아가실 거란 얘기야. 엄마. 예.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예. 어? 그러니까 올해는 다 지나가 버렸어. 내년 내후년에 분명히 곡소리가 들리실 거야. 그래서 내가 63세까지 얘기를 해. 이대준님. 예? 63, 64까지 게 건강 조심하라 하잖아. 네. 엄마. 그래서 어차피 이 집안 내는 엄마에 대한 노고는 아까 그러잖아. 인정을 하마. 네가 고생하고 내 손을 놔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이씨 집안에 대를 이었기 때문에 너의 노고는 다 모든 조상들이 안다. 그지? 네. 엄마. 인정을 하마. 근데 어쨌든 제사를 모시다가 엄마가 모시고 있을 땐 편안했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옮겨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가지기 싫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엄마도 그게 지금 괜히 가슴이 아픈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조상을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엄마. 정확하게. 그래야지 우리 엄마도 마음도 좀 편안하고, 예? 대주님도 좀 편안하대. 예? 그 다음에 좀 그거를 우리 엄마도 내려놓으셔. 이제 시댁에 대한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어찌 됐던 간에 이 엄마가 이씨 집안을 시집왔기 때문에 때려 죽어도 엄마는 이씨 집안 사람이야. 이해하셨지? 네. 그리고 그 공은 알고 계시다 그러잖아. 네가 인데까지 이 집안에 와서 에? 희생한 거는 알고 계시대. 에? 그러니까 그 집 가서 지금 상문바람이 지금 부니까 그 집안이 그 가시기 싫은 걸 갔다가 그리고 제사를 다시 우리가 위패랑 다 모시고 갈 때는 절차가 필요해요 언니. 절차가. 우리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딸이야. 딸만 셋이야. 우리가 제사를 옛날 법을 모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엄마. 실가 외인이니까.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게 집안의 어르신 돌아가시면 이때는 또 문제가 또 틀려지거든. 이게 문제야. 근데 가지고 올 때는 절차가 필요한데 가지고 가실 때 절차 없이 그냥 가지고 가신 거지. 아니죠. 그때 네. 그때 그 뭐 또 이렇게 이런 데 네. 가서 물어봤더니 뭐 어떤 절차를 다 얘기해 주더라고. 네. 그것을 어떻게 모시고 가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뭐 저라고 그대로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물어봐야지. 이게 모시는 게 내가 모셨잖아. 모시고 있는 사람에서 이 할머니도 어르신들도 조상님들도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다 그러거든. 응? 네. 그 말 안 해요. 거기서 했을 거란 얘기야. 응? 아니 그 우리가 할 때는 그냥 절차만 여쭤봤지.
그, 뭐, 그런 거는 안 봤어요. 아니지. 안 가려고 했으니까, 안 가시려고 했으니까, 그 큰 집에서 갖고 가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엄마. 그니까, 그거는, 절차만 물어봤지, 이거 가져가는 게 옳은가, 마른가는 안 물어봤어, 그때. 왜냐면 그 집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 집도 더 안 좋고, 엄마는 엄마대로 안 좋잖아. 완전 뒤집어졌죠, 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조금 정리를, 조상 정리를 조금 하시고, 어차피 지금, 지금 어르신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더 지금 집안 내가 더 시끄러우실 거야. 계속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 버렸잖아, 엄마. 옛날 같았으면 지금 한 60도 되게, 정말,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60대면 진짜 노인네 취급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도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60 하나 한갑 때도, 이게 대우를 못 받아요. 왜? 지금 나보다 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못 받으시는 거야. 왜?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87세, 88세 돼도 너무 정정하게 살아계시니까 내가 나이를 먹어서 60 한갑이 돼도 대우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지금은. 그만큼 시절이 바뀐 거야, 엄마. 근데 시절이 바뀌었다고 해도 엄마, 예법은 살아있어야지 또 이 자손들이 또 내 자손들도 배울 거 아니야, 엄마. 그죠? 그러니까 조상 정리를 조금 일단은 조금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우리 엄마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실 거야. 그래서 일단은 뭐 가셨는데 다시 모셔오게 모여서 남자들끼리 얘기가 된 게 그 절에다가 모셔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절에다 해서 그냥 뭐 차례든 기일이든 하는 걸 절에다 이제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나오는 소리는 어쨌든 그 조상의 그 조금 맺힌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할머니가 둘 셋이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 이 할머니도 이해되고 이 할머니도 이해돼요. 예? 둘 다 안쓰러운 거야. 네. 낳던 분이나 키웠던 분이나. 그죠? 근데 또 남편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면 다 내 엄마고 나 키워주시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이 각각의 할머니들의 한스러움은 있단 얘기야. 이 고를 조금 풀어주시는 게 우리 엄마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식구들이. 그래서 그 큰 어머니는 잘세를 놓고 나간 거예요. 나갔든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우리 진 시어머니가 키운 거야. 그 자식을.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야. 절간에 낫다고 해서 그 양반들을 모신다고 해서 답이 해결되는 건 아니시라 그래. 예? 그래요. 네. 예? 엄마. 그러니까 그 가져가셨을 때도 우리 저기 뭐야 큰시어머니 살아계시니까 그 어머니 제사를 갔다가 따로 안 지나고 아버지 제사랑 같은 날로 그냥 합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때 한두 번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절차는 조금 정리 조상님 절차는 예? 우리가 그잖아요 엄마 서열은 있잖아요 엄마 조상의 정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돼서 이렇게 우리가 회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뒤죽박죽 회원을 해버리면 조상이 예? 뒤죽박죽 되잖아요 엄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상 구슬 할 때 고를 풀 때도 구슬할 때도 연차 풀어요. 먼저 결혼을 했으면 시댁 먼저 고부터 풀고 이해했어요? 앞서시는 분부터 하고 내 당대까지 쭉 내려와야 되는 게 옳다 이거야. 이 정리를 조금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는 전화 봐주세요. 저만 잘 돼야 돼. 근데 내가 엄마한테 답 내려줬잖아. 엄마 시댁에서는 뭐든지 다 인정을 하고 지금 있다. 근데 지금 우리 엄마가 중요한 거는 결혼을 했잖아요. 나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편해야 되잖아. 그죠 엄마? 근데 우리 대주님이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단 말이야. 안 좋으실 거란 말이야 엄마.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건 지금 생활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그렇더라도 조금 우리 엄마는 뭐지 우리 대주님을 좀 챙기셔야 되는 엄마 하면서 왔는데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어떡해. 그냥 형식적인 거지 마음으로 안 돼요. 미워요. 믿겠지. 대한민국 엄마들 중에 애틋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근데 미워요. 저는 너무 저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럴 만도 한데 엄마 그 마음도 조금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고 엄마.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고 엄마. 아니 먹고는 살겠어요 저? 네? 안 죽어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우리 엄마. 아 힘이 든데. 아니. 응?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엄마? 저기 뭐야 그 저거 카운터 보고 있어요. 어디 카운터? 저 우리 저 호텔. 응. 호텔. 그래서 물이 보였구나. 물 흐르는 소리가 나더라고. 물 흐르는 소리. 호텔인데? 호텔에도 물이 나오잖아요 엄마. 응? 나는 목욕탕으로 갔네. 그래서 언니랑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모텔을. 네. 근데 엄마 지금 나쁘지 않아요 엄마? 아니 너무 힘이 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아니요. 경제적으로. 네. 너무 막 그냥 다 잃어가지고. 그냥 홀가닥 뒤집었어요. 1년 만에. 지금 이번에. 아니 15년. 1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엄마 그래도 죽는다는 소리는 안 들려요. 어머 근데 전 정말 자살하려고 막 했거든요. 15년도에 뒤집어. 내가 고생했대잖아.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한 해 하면 지나가면서 괜찮고. 응? 그 다음 이제 우리 엄마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무당한테 와서 빌어야 되는 사주 팔자고. 응? 엄마. 딴 군데 정해놓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절간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우리 엄니한테. 마음으로 잘 빌어주신 분 있으면 만나서 꾸준히 다니신. 굶어 죽진 않겠어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막연한지 몰라요, 지금. 누구나요, 엄마. 여기 오는 사람 중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엄마. 응?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건데, 나한테 계속 꼬리 물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 그잖아.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어떤 거를 행해야지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거를 기도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 엄마 점을 보러 갖고 인생 통틀어서 뭔가를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사람은 없어. 나도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잖아. 힘든 거는 힘들게 살았던 거 인정. 근데 그거를 조금 내려놔라, 이제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지 내일이 있잖아, 엄마. 그잖아요, 엄마. 죽을 것 같았던 어제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살아있잖아. 엄마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니잖아, 엄마. 계속 끌고 가는 거잖아, 엄마 고민을. 어? 내 하루하루는 변해 가야 되는데. 그지 않아요, 엄마? 그렇죠. 똑같아요, 엄마. 이 속에서 엄마 점을 볼 때 나는 내 이 말 속에 오늘 점사 내려놨던 거예요. 엄마 마음에 안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엄마. 나는 그래도 우리 엄마가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한 네가 그랬잖아. 구슬하든 뭐를 하든 엄마 절간에 가서 아버님만 빌어보고 십자가를 걸고 오면 빌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집은 신대를 메고 있었던 분이 있단 얘기야. 이 얘기는 그 고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 엄마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시간 지나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우리 엄마 이 고집 버리지 않은 이상은 내가 그랬잖아. 엄마한테 앉아서 너 밤 보살이야. 할머니가 밤 무당이네. 어떻겠다 저떻겠다 다 하고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 보면 다 알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시댁에서도 인정을 한다. 너 고생한 거.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 본인의 조상이 나한테 일러주는 거잖아. 너 애만이 썼다. 힘만이 썼다. 그리고 네 사주 팔자가 남자 사주 팔자고 이러하니 네가 고생으로 떠하고 신풍파도 인내풍파도 금전풍파도 지냈구나라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 진짜 머리 미친년 꽃달고 안 나간 게 다행이지. 예? 그 고비나 해가지고 이제 진짜 거짓말이야. 내일 모레 엄마 61야. 근데 61 때는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 내 몸도 이제 점점 쇠약해져. 옛날 같지 않아. 지금도 벌써 그래, 엄마. 보기에만 멀쩡하지. 무릎 아파 죽겠다는데 뭘. 아니야, 엄마? 맞아요. 곧 있으면 이제 병원 가게 생겼어. 이 무릎 치료하러. 보기에만 멀쩡하다고, 보기에만. 엄마 너 고생한 거 알아. 아는데, 엄마.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잖아. 이미 새끼 낳고, 엄마. 애기가 원래 시집 장가를 가야지 내가 다 키웠다고 하는 거야, 엄마. 그렇죠. 예. 그죠?